심심한데 볼 것도 없는 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면 귀찮은 날,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라이브 치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자, 뮤지카의 라이브 치트 오픈했습니다. 고릴라 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자, 인간탕후루 프로미스나인 하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네, 한성준님이 카메라가 더 좋아지니까 하영 씨 예쁘게 한층 더 잘 보이네요 해주셨는데, 어색하다고 어색해요. 정면 얼굴이 나오는 게? 아, 그냥 이 스튜디오가 어색하고 그런 것 같아요. 7532님이 두 분 서로 다시 낯가리세요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스튜디오 있을 때는 이 전에 룸에는 PD님이 같이 계셨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을 안 해도 이제 PD님이랑 하영씨가 가끔 대화를 하고 저랑 PD님이랑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안에는 둘밖에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너무 가까워요. 어, 그래, 박인규님이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가까이 앉은 것 같아요. 손 뻗으면 닿는 거 아니에요?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러면은 바로 그냥 옆이라 사실 되게, 제가 그래서 대본 이렇게 움직이면 하영씨 얼굴도 가려지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옆이라 지금. 네, 부담스러워요. 내가 원래 여기 계속 라디오 하고 있었는데 너가 온 거야. 난 계속 이 자리에서 하고 있었어. 만우절 장난입니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원래는 PD님이 좀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둘만 있으니까. 맞아요. 숨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장난이고. 김창호님이 오늘의 게스트 송하영 씨는 누구보다 만우절 장난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아, 네. 그 제가 11시 11분이나 1시 11분 이렇게 같은 시간마다, 나 그때 뭐 이렇게 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간 공유하는데 오늘 만우절 장난으로 오늘부터 시간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알죠? 약간 만우절 장난이 나의 약간의 그 숨겨져 있는 본심이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매번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가끔 귀찮았을 때가, 아니면 봤는데 넘어갈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건가? 아, 아닙니다. 근데 봤는데 넘어간 적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런 적 있어요. 예를 들면은 11시 11분이다 하고 딱 누르려 하는 순간 넘어간, 11시 12분으로 넘어갈 때 하고 말아요. 무슨 장난했어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오늘 라디오 때 드레스 코드 한복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그럴 나이 아니지 않나? 그냥 해봤어요. 우리 라디오 이 제작진 단 한 명도 나한테 우리 만우절 관련된 대화를 1도 안 했어. 아, 진짜요? 멤버들도 안 했죠. 멤버들 뭐 숙소에서도. 네, 아무도 안 했어요. 일단 26분 나왔는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만우절 장난? 만우절 장난? 아니요, 딱히 없어요. 출연이 없는 거 알죠? 네? 출연이 없는 거 알죠? 네, 알아요. 알아. 네. 서울 고향이 어디예요? 저 서울이요. 아, 뭐 중간중간에 네. 이제 3부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장난치고 싶은 거 있으면 만우절이니까 네.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좋아요. 누나. 딘디나. 누나 몇 년생이었죠? 나 30년생. 30? 저 04년생인데요. 아이고, 애기네, 애기. 누나 30 원래 몇 년생이죠? 97. 오늘 말까? 만우절 기념으로 반말 모드 어때요? 아, 하영 씨는 그러면 3부까지 말 놓으실래요? 라디오 만우절이니까 하영 씨는 말을 놓고 저는 존댓말을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대하듯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 자, 7546님이 그래서 지난주 인별그램에 올라온 사인의 정답은 뭐예요? 셋 중에 2번이 딘딘님 글씨죠? 해주셨는데, 그 뮤지카이 계정에 뭐가 올라왔더라고. 그때 우리 사인, 제 사인 이렇게 하고 네. 하영씨가 뭐 이런 형편없는 사인 있냐면서 제 거 따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사인 형편없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 사인이 뭐 이 모양이냐 하면서 이걸 누가 못해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네, 아, 이건 진짜 나도 하겠다 하면서 해봤는데. 맞아. 그런데 그때 1번이 아마 하영이 누나고
맞아. 2번이 나고 3번도 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맞아. 어. 근데 내 사인을 금방 따라 했더라고. 어, 맞아. 그만큼 진, 비슷했다. 어, 어. 그만큼 볼품없다. 그런 말이지. 어. 약간 동생한테 세네. 세네요, 누나가. 그쵸? 아니야. 어. 김영민님이 딘딘님 지난주에 한양이 이야기한 고치돈 먹어봤나요? 해주셨는데, 아, 안 그래도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먹지 오늘 저녁에 약간 이러다가 또 네. 어, 그때 말씀하셨던 돈가스를 한번 먹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차마 내 입에 못 넣겠더라고 그걸. 오. 그래서 진짜. 안 먹었어요. 아. 네. 근데 진짜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먹어봐. 말을 네. 그 편하게 할 거면 좀 아예 진짜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네. 아. 자, 이재현님 문자 읽어주시죠. 지난주에 삿포로 다녀오셨더만요. 새로 올라올 브이로그는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삿포로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어, 저번 주에 라디오 끝나고 어, 언니를 만나서 언니랑 같이 짐을 싸고 네. 바로 다녀왔습니다. 어, 얼마나 갔다 왔어요? 3박 4일로 갔다 왔어요. 어, 근데 지금 눈 안 오죠? 삿포로가 아직 눈은 안 왔는데 쌓여 있군. 눈이 남아 있긴 네. 하구나. 어. 많이 쌓여 있고 진짜 느낀 게 삿포로에 있다가 한국 딱 오는 순간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야 벌써 펴? 저는 뭐 겨울에 있다가 바로 봄이 온 느낌이었어요. 옷도 그러면 좀 이렇게 패딩 막 이렇게 챙겨왔어요? 아니 얼마나 춥겠어 어어. 하고 패딩을 안 챙겨갔어요. 네. 근데 얼마나 추웠어요? 어, 그냥 초겨울 느낌? 누나가 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뼈 시릴 나이라? 춤도 아, 많이 추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가 봐요. 어. 또 거기 가서 그 놀랍도록 재밌는 그 브이로그 또 찍어 오셨어요? 아, 아니요. 이번에 제가 언니랑 같이 브이로그 편집을 다 했는데 잠 컷 편집만 싹 해 놨는데 삿포로 편 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후쿠오카 갔을 때보다 네. 재밌는 요소가 많이 없었어요. 어, 근데 그럼 심각한 건데. 그래요? 후쿠오카코는 약간 본인이 봤을 때 아, 누나가 봤을 때 약간 배꼽 빠지는 정도예요? 그러면 삿포로에 비하면? 완전. 어, 그럼 심각한데? 어. 혹여나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도 네. 어, 내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너는 신경 꺼도 될 것 같아. 라디오 사실 이게 만우절이니까 가능한 네, 것 같은데 네. 라디오에서 너는 신경 꺼라라는 멘트를 여자 아이돌한테 들은 게 제가 처음이라 예. 잘하시네. 어. 잘하시네요. 좀 치시네요 누나가. 아, 예. 그래 진행 해보자. 오, 알겠습니다. 예. 자, 라이브치 진행해 볼 건데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문자 주고받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상황극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5월에 결혼해요. 여기 제 청첩장이요. 뭐야, 하영씨 결혼해? 남자친구가 있었어? 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어요. 오, 어떻게 사귀게 됐는데? 사실 그 친구가 만우절 장난으로 저한테 고백했는데 저도 장난으로 알겠다고 사귀자고 했어요. 그 뒤로 헤어질 타이밍을 못 잡고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죠? 근데 저도 안 믿겨요. 아무튼 과장님 와서 꼭 식사하시고 가세요. 자, 이번 주 주제 하영이 누나가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최애가 찍어준 번호로 복권 샀는데 4등에 당첨됐다. 실제로 그 시우민 씨가 그 뭐 번호를 몇 개 불러줬대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팬미팅? 뭐 공연에서 이렇게 막 했는데 실제로 샀는데 그게 4등에 당첨이 됐나? 뭐 이랬다고. 네. 와. 신기하다. 자, 어렵게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 안 좋게 헤어진 전 남친이 있었다.
어제 월급 들어왔는데 오늘 잔고 확인했더니 10만 원 남아있었다. 등등 믿기지 않고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었던 경험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누나도 거짓말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 거짓말...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 그 혹시 삿포로 그 커피 한 잔 한 다음에 아 이거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고 아. 진짜 거짓말 같았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삿포로 가기 바로 전에 있었어. 뭐죠? 뭐냐면 어떤 거? 그 제가 공항을 갔는데 네네. 언니가 이제 짐 수속하려고 딱 갔는데 언니가 여권을 두고 온 거예요. 어. 근데 여권 케이스만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냐.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네. 네. 어.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다음 비행기로 미루고 네네. 탔습니다. 아 진짜로?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수수료가 붙어요. 아 수수료만? 네 꽤 많이 붙어요. 어. 그럼 그건 언니가 네 어. 언니가 제 것까지 내줬어요. 어. 그 비용. 어. 그래서 엄청 화냈어요? 아니면은 아니요 화내진 않고 그냥 아,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여행 가지 마 막 이랬어요? 아니면은 아, 아니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언니가 너무 안절부절 못하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밥이나 먹고 가자고 편하게 어쨌든 저질러진 그래, 일이니까 어차피 돈은 언니가 낼 건데 그냥 편하게 해. 어. 네 바로 이게 멍청 어. 비용이라고. 어 그러네 멍청 네. 비용. 네. 어. 지불했어요. 문수아님이 하영 씨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바로 말 놓네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냥 장난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방 라디오에서 말을 놓을 줄 몰라가지고 아. 좀 있었어요 쌓인 게 어, 누나가? 안, 전혀 없었어요. 근데 조금 되게 막 이렇게 공격적인 어투로 어. 아이 만우절 장난이니까 그렇지. 2817님이 한양 별명 중에 꼰대 가르송이라고 있을 정도로 유교걸이라 동생들한텐 좀 센 편이에요 해주셨는데 아 동생들한테 약간 이런 타입이에요? 어 아니 딱히 그러진 않는데 어 동생 있잖아요. 네 동생한테 이래요? 동생한테 어 이러는 것 같아요. 동생이랑 연락 돼요 근데? 네. 오. 아. 아 방금도 연락하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그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물어봐. 어. 야 니 그거 했냐 하면서. 야 그거 뭐냐 이렇게. 야 그거 뭐 사야 되냐. 어. 그럼 만약에 동생이 어 이거 사 이렇게 알려주면은 읽고 씹어요 아니면은. 올 감사. 어. 이렇게 이 정도? 우리 큰 누나가. 어 얼마 전에 이거 그냥 어, 누나잖아요. 네. 어쨌든 누나잖아 하영 씨가 네. 동생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 입장을 한번 누나의 입장을 한번 의도를 파악해봐. 네. 누나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큰 누나가 철아 혹시 집에 안 쓰는 로봇 청소기 있어? 라는 거 자체가 너 로봇 청소기 집에서 봤는데 너 그거 안 쓰는 거 같은데 나 줘라는 뉘앙스 아니야? 네. 그치? 네. 그래서 내가 판다 그랬어. 근데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그랬더니 나는 그거 살 돈이 없어 막 이러는 거예요 누나가. 근데 내가 또 하, 누나한테 돈 받고 이거 팔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는데 막 되게 막 감격한 척을 하더라고. 근데 사실 자기가 가져갈 거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안 쓰니까 그럴 거면 그럴 바에는 팔 바에는 날 줘라. 피가 섞인 나한테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 말투가 처음에 문자가 철아 혹시 집에 안 쓰는 로봇 청소기 집에 누가 안 쓰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 어쨌든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아. 어제 싱글벙글 와가지고 가져가더라고. 예. 좋은 동생이네요. 그래서 또 지금 단톡방에도 막 너무 좋다 막 하면서 영상 올리는데 답장 안 해주고 있어. 자 오늘의 라이브치 주제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입니다. 어, 거짓말 같은 사실 믿기지 않는 현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담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하영씨가 부른 Fall in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하영의 Fall in Love 듣고 왔습니다. 김예선님이 예전에 하영 언니가 불러준 번호는 두 개 맞았어요 해주셨는데 아 저도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편지에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아. 네, 두 개만 맞고. 두 개 맞은 거는 안 맞은 거라고 봐야지 뭐. 그 세 네. 개부터 아마 상금이 나오지 않나? 맞아요. 어. 5천 원?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산 값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어. 자,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임님 문자 읽어주시죠. 체중계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거짓말하면 부숴버릴 거야. 아, 이거 거짓말 아닐걸요? 그 만우절에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거짓말은 아니죠. 5729님이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체중계가 숫자가 안 바뀝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진짜 거짓말 같아요. 이럴 수 없다고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인바디 해보면은 근육량이 늘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이제 눈바디라고 그러죠. 내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잘 모르겠는데 인바디 재보면은 체지방이 빠져있고 근육량이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낸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체중계보다는 눈바디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썸바디는요? 제일 중요하죠. 아니야? X를 밖에서 막 하는데 아저씨 같아? 그래서 빨리 치지 않았어? 그래서 생각보다 아저씨 같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8451님이 뒷면 오랜 청취자인 저 오늘 남자랑 단둘이 벚꽃 보러 갔어요. 호호. 거짓말 같지만 팩트 사실입니다.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와. 근데 이거 보낸 분이 남자분이면 웃기겠다. 아, 남자랑 남자끼리 갔다는 거 아니야? 네. 아, 이성끼리 갔다는 거예요?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예, 네, 사진 보내주세요. 사진 한번 보내보세요. 사진 보내봐. 내가 볼 때 뭐 보낼 것 같은데. 자, 박혜은님. 옛날에 소개팅했던 남자를 몇 년 뒤에 또 다른 소개팅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운명이라 믿고 잘해볼까 싶었지만 또 만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진짜 운명인가 싶긴 하겠다. 근데 사실 소개팅을 했던 남자를 몇 년 뒤에 또 다른 소개팅에서 만난다는 게 만약에 네. 하영 씨가 저를 누굴 소개팅을 해줬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사진이랑 이런 걸 다 볼 거 아니야. 네. 근데 또 다른 소개팅에서 만난다는 거는 하영 씨한테 또 소개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받았는데 있었던 건가? 그러지 않을까요?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다. 이러면은 운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얘랑 나랑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딱 세 번, 한 번만 더 그럼 진짜 그건 운명이다.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긴 하죠. 근데 진짜 그러면은 좀 아니더라도 막 어떻게든 맞춰볼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거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한 거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반반? 아,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좀 소름... 원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 소름 돋고 내가 조금만 마음에 들면은 뭘 해도 로맨틱해 보이는 게 있지.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소름보다는 로맨틱하다라고 조금 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내가 싫은 표현을 했는데 네 번째 소개팅에도 나오고 나의 소개팅 무한 굴레에 이 사람이 계속 나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신고를 해야지. 그쵸. 이 재빈님이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 영역에서 다른 어려운 문제는 다 마치고 그냥 마치라고 주는 제일 쉬운 1번 문제를 틀렸어요. 수학 시험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98점 맞아서 난감했네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원래 다 맞추는 사람인데 틀려서 당황스럽다는 거야? 아니면은 다 맞췄는데 원래 다 못 맞추는데 처음으로 많이 맞췄다 이런 건지? 원래 다 맞추는 사람. 처음 98점 맞아서 난감. 저도 98점 맞으면 난감할 것 같아요. 98점 맞으면은 잘못됐나 하겠지. 이거 맞아? 하면서. 어쨌든 대단합니다. 자, 저희는요 방탄소년단의 라이 그리고 청하의 이니미니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와서 문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잘 지내나요?
잠이 들긴 너무 아쉽죠. 걱정 말아요. 그대가 보내는 눈부신 이 밤은 내 맘속에 전부 그대로인 걸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밤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딘딘의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라는 주제로 프로미스나인 송하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동성님이 하영씨 만우절이 끝나는 게 아쉬우신가요? 해주셨는데. 아, 네.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아, 어떤 점이 아쉬워요? 그냥 합법적으로 선배님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날이 끝났으니까. 편하게 대하기보다는 되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회 드릴까요? 아,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아직 미국 시차면은 만우절이니까 마지막으로 편하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편하게요? 뭐 심한 욕하려고 그래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말 하고 그냥 하차할까? 얘한테 한마디 하고 그냥 하차할까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닙니다. 편하게. 아니야. 항상 고맙다. 저라. 아,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좀 설명이 됐다. 아니야. 고맙다. 이게 항상 고맙다. 이게.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네네네.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9월 29일이요. 그때 만약에 라디오 하면은 그때 이번에 언제인지 모르죠. 무슨 요일인지. 네. 생일 선물로 반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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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6502님 문자 읽어주시죠. 고등학교 국어 시험이 잊히질 않아요.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 네 문제 답이 연속으로 전부 4번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연속 네 번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중간에 한 문제의 답을 3번으로 고쳐서 냈는데 나중에 답을 맞춰보니까 진짜 4444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기억이 있네요. 이거 약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푸는 방법 방식 아닌가? 정답이 너무 같은데 하면은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본인의 정답을 믿는데 네. 우리는 쓰여진 거를 또 보고 잠깐만 이 OMR 카드라 그러죠? 네. 거기다 이렇게 체크할 때 이거 왜 다 3번 이렇게 쭉쭉쭉쭉 가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의미는 없긴 하지 우리한테는. 맞아요. 이게 좀 찜찜하지. 네네네. 맞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그걸 노리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들이 어쨌든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그걸 노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사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것까지 신경 안 쓰시겠다. 자, 2858님이 친구랑 다이어트 내기를 했어요. 더 많이 뺀 사람에게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두 달 뒤에 둘 다 살이 더 쪄서 만났습니다.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네. 이거 웃긴데. 왜 이렇게 터졌어? 아니, 네. 너무 대기를 안 했으면 오히려 찌지 않았을까. 안 쪘어. 그러니까 내기를 하니까 참으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먹고 막 이런 건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재밌네. 그러면은. 더 많이 찐 사람이 덜 찐 사람한테 10만 원 줘야 되는 건가? 더 많이 뺀 사람이니까 어쨌든 뺀이 들어간 거니까 덜 찐 거는 카운트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자, 하정옥님. 저희 언니 결혼한다고 상견례를 했는데 알고 보니 어릴 때 위 아래 집에서 살았던 이웃사촌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사돈하자고 농담했던 사이였대요. 그 후 찾아보니 사진도 있더라고요. 운명이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상견례 하기 전에는 사실 부모님들끼리 얼굴을 뵐 일이 없으니까 이웃사촌인지를 모를 수도 있고
있겠다. 그냥 우리가 고양이 같았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맞아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운명 같은데? 이거는 인정. 운명이다 이거. 뭔가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뭔가 묘한 공감대들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9829님이 대코로나 시기에 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코로나를 거짓말처럼 오늘 걸렸답니다. 나름 면역력 자부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파서 놀랐어요 해주셨는데. 와. 지금 걸리셨구나. 코로나 걸렸었죠? 네. 몇 번 걸렸어요? 두 번 걸렸어요. 저도 두 번 걸렸었는데.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둘 다? 네. 열이 39도. 7.7도? 진짜? 까지 오르고 목이 진짜 아프고. 목은 아프지? 네. 저는 사실 두 번 다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았어가지고 첫날만 좀 아프고 좀 그다음부터 괜찮아가지고 거의 너무 행복한 휴가를 맨날 그때 또 그리고 그거 할 때잖아 그 뭐지? 그 자택 자택 근무? 아니야 자택 근무 아니라 그 뭐지 그 뭐야 그 집에 있어야 됐잖아. 아 맞아. 격리 네. 너무 좋았어. 우리 매니저도 한 번도 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박. 저는 첫 번째 걸렸을 때 격리 딱 됐는데 엄청나게 아프고 심지어 물을 먹다 물컵을 깨가지고 손이 베었어요. 그래? 근데 병원을 못 가지. 못 가니까 손이 많이 베이고 그래서 손도 못 쓰고 머리 감을 때도 한 손으로 감고. 근데 머리는 한 4일 정도는 괜찮다고 그때 하영 씨가 그러지 않았나? 그래도 아팠으니까. 네. 그럼 손은 어떻게 했어요? 손은 그냥 밴드 붙이고. 좀 피 계속 멈출 때까지 냅뒀구나. 네. 근데 진짜로 아프고 손에 피 나고 손도 잘 못 쓰고 되게 서러웠었던 기간이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저는 또 뭐 혼자 있으니까 아플 때 조금 서럽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괜찮은데 어쨌든 몸조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장연숙님이 저희 부부는 각자 친구 대신 나온 소개팅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요 원래 만나기로 했던 그 두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에 골인했어요. 신기하죠? 네 명이 전생에 이래저래 엮여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해주셨는데. 우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나오려는 친구 대신 나왔는데 이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라고.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원래 만나기로 했던 그 둘은 다른 소개팅에서 또 만났다고. 신기하네 이거. 세상에 신기한 일이 되게 많네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잔나비의 밤의 공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나비의 밤의 공원 듣고 왔습니다. 정세준님이 문자 듣고 있자니 나만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거였나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특별한 사연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내시는 분들이 소수고 대다수의 분들이 세준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예. 맞아요.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9193님 문자 읽어주시죠. 식당에서 접시에 놓인 물티슈를 마시멜로인 줄 알고 먹었어요. 물 부어서 쓰는 건데. 이런 거보단 그냥 세준님처럼 그냥 재미없게 사는 게 낫지 않나? 이거 근데 사실 처음에 모를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나는 전 처음에 박하사탕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도 무슨 사탕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저 8847님이 새 아이들이 안 믿는데요. 사실은 제가 길거리 캐스팅도 받았고 걸그룹 연습생도 될 뻔했어요. SES 핑클과 어깨를 나란히 할 뻔했다 해도 아이들이 거짓말이라면 안 믿어요. 유유해주셨는데. 걸그룹 연습생이 되는 거는 됐겠지만 SES 핑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맞아요. 그거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4349님 오늘 직장 동료한테 깨톡으로 청첩장을 받았는데 익숙한 이름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사진을 보니 전 남친 얼굴이 떡하니 있었어요. 헤어진 사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네요. 이거는 안 가야 하지 않나? 네. 근데 직장 동료한테
뭐라고 하고 안 가? 사실대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뭐 약속 아제 그날 뭐 다른 친구 결혼식이 먼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총 뭐 축의금을 보내든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의금을 보내고 안 가는 게 그 분들을 위한 일이지 않을까? 이거 가면은 좀 이상할 것 같고 아니면 직장인한테 못 가는 이유를 아 사실 그 남편분이 제 전남친이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것보다는 그냥 그날 중요한 선약이 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아 진짜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시간 맞으면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거리상으로 좀 애매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래 아마 그분도 그 축의금 보내주면 다 괜찮을걸요? 맞아요 와 근데 기분 되게 묘하겠다 뭐 내 지인도 아니고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왔는데 내 전남친이랑 결혼을 해? 와 애매하네 자 박영호님 옛날 목욕탕에서 만났던 스님이 저한테 35 전까지 아들 운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계속 딸만 낳다가 36이 되는 해에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스님 말이 거짓말 같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어디 스님입니까?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다. 사주 근데 안 본다 그랬나 그때? 네, 그 한 직접 가서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사주 보고 작년에 이제 너무 내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4월부터 약간 저한테 뭐 애정운이 있대. 그래서 제가 작년 내내 그냥 계속 이랬어요. 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괜찮냐 막 이런 문자들 이렇게 오면은 전혀 상관없다고. 네. 난 내년에 뭐 4월달에 연애운이 트인다는데 이랬는데 지금 4월에 쉬는 날이 거의 없어. 어머. 어디서 연애운이 오는 거지? 해가지고 그 사주 선생님 빨리 다시 갈려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지금 스케줄이 안 나가지고 못 가고 있는 근데 이게 음력 4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4월이 지금 4월이라고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 아니야 음력으로 4월 어?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양력 5월? 아 예를 들어 양력 3월? 그럼 음력 4월이에요? 네. 아니지. 그럼 음력 2월 아니야? 아 양력 5월이 음력 4월이잖아. 네. 아, 그럼 양력 5월로 생각해야 돼? 5월도 근데 거의 비슷한데. 이런 거 좀 믿어요? 약간 이런. 아니요. 안 믿어? 네. 그냥 나를 믿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를 믿어요? 저요? 저는 저를 믿는 것 같아. 저를 믿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그 어플 같은 데서도 그 알아요. 무슨 어플인지 알아요. 네. 그런 어플 오늘의 점 이런 맞아, 거 맞아, 있는데 맞아. 그런 걸 딱 보면 하루 운세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좀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엄청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러니까 좋은 것만 믿고 안 좋은 거는 굳이 안 믿어요. 좋은 것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요? 되게 상실감이 컸어. 왜냐면 나는 4월만 뭐 4월 와라. 4월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겠지 하고 살고 있었는데 진짜 4월이 눈앞에 딱 오니까 네.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뭐 생기지 않을까요? 뭐 일단 봐야죠. 근데 그 애정 운이라는 게 그 연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 강아지 이런 걸 수도 있잖아. 뭐 아직 만우절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자, 저희는 비비의 밤양갱 듣고 와서 문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의 밤양갱 듣고 왔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유나님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봤을 때요. 영어 듣기 빼고 다 찍고 잤는데요. 영어는 다 맞고 직접 풀었던 수학이랑 국어는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있어줬던 찍신이 이번 중간고사 때도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다 찍었다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 진짜로 연필 떨어뜨려가지고 3번 나와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쓱 보고 아 3번 같아. 그냥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찍는. 맞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알고 찍는 느낌? 6384님. 사주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재미로 점을 봤는데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고 해서 휴가도 남해안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당시 사귀던 남친이 제 후배랑 여행 와서 꽁냥꽁냥 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남친 바람 피는 걸 잡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닌지,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야 할지 아닌지. 이거는 거기 어딥니까? 기가 막힌데. 대박이다. 이거 기가 막힌데. 야, 진짜. 우와. 남자친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건 셋 다 굉장히 너무 열받는. 진짜 배신감.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그 사주 선생님한테 절해야겠다.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 모르고 만났어 봐 계속. 계속 숨기고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익명님이 예전에 시험 감독관 알바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를 수험자로 마주친 적이 있어요. 고사실이 여러 개였는데 같은 교실에서 만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는 척하긴 좀 그래서 속으로만 응원했네요 해주셨는데. 근데 아는 척하지. 아는 척 안 하면은 결국 뭔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고 끝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였으면 무조건 인사했을 것 같아요. 끝나고. 하기 전에는 뭔가 시험 볼 때는 아는 척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하기 전이나 끝나고 하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1977님이 거짓말 같지만 딘딘님 팬이라 뮤지카이 들었다가 하영 씨한테 입덕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거짓말 같지만 제가 그 작업실 앞에 있는 카페. 네. 저희 작업실 앞에 있는 카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카페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갑자기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근데 그분이랑 저랑 막 그렇게 안면이 없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말을 거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해서 진짜 라디오를 들으세요? 그랬더니 예, 뭐 밤 11시부터 예, 월요일에 자주 듣는다 그랬어요. 근데 일정이 뭐 어차피 끝나시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 왜 월요일만 그랬대. 제가 사실 포인트 나인 하영씨 팬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밌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 못 간 것 같아 그 카페는. 그래? 내가 그 이후로 약간 작업을 안 하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네. 약간 그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다시 가면은 아직도 듣냐고. 근데 매주 들으실 거예요. 엄청 팬이라 그랬어 막. 저희 막 콘서트도 갔었다고 막 이랬었어요. 자, 최수진님이 대학생 때 버스 타고 삼겹살 먹으러 3명이서 가고 있는데 버스 문이 갑자기 고장나서 문 열린 채로 목적지까지 갔답니다. 버스 안에는 우리 셋이 전부였는데 커다란 창문 열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삼겹살집 가서는 친구 신발을 다른 누군가가 착각해서 신고 갔어요. 근데 친구 신발은 헌 신발이었고 바뀐 신발은 새 신발이었습니다. 무슨 시트콤 같은 하루였어요? 크크 해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좀 굉장히 에피소드성 이야기가 있는 그런 하루네요. 뭔가 이런 비슷한 날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스펙타클한 하루? 뭔가 평상시 같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는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날들이 좀 있기는. 저 8963님. 제가 사회성이 만렙이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극이 인싼 줄 알아요. 그런데 저 내향형 98% 나오는 아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꼭 필요해요. 하영 씨가 뭐였죠? 저 아이예요. 전체가 뭐요? INFP요. INFP. 저 T 같죠? INFJ라면서요. 근데 T 같지 않아요? 네, T 같아요. 나도 저 어제 그 팬들하고 라이브 이렇게 하다가 너무 제가 얘기하는데 너무 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너무 티 같다고 했더니 MBTI 검사를 다시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똑같아요. INFJ예요? 근데 이제 그게 43%가 그거고 T고 57%가 F. 그래서
선택형 T. 아. 내가 T 하고 싶을 때 T 하는 그런 거. 자, 이렇게 라이브치 진행해봤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뒷미와 선곡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995님이 오늘 하영님 좀 치시네요 해주셨는데 오늘 좀 쳤나요? 오늘? 오늘 나쁘지 않았죠. 아, 그래요? 오늘 타격감 꽤 셌었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뭐 청취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반말로 한번. 반말로요? 안 돼요 지금. 청취자분들한테는 안 되고. 아니 지금은 만우절 지났으니까. 오케이. 자, 끝인사 해주시죠. 오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근데 아까 그 만우절 그거 잠깐 해보니까 이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아까 그게 하영 씨의 진심인지 지금이 진심인지가 조금 아니 다 진심이죠. 맞습니다. 자, 저희는 라인버스의 독백 들으면서 하영 씨 보내드리고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에러.